인문예술 분야의 글읽기. 나는 왜 나일까?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할 거고. 자, 135페이지 들어갈게요.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뭘까요? 다양한 분야에서 교양을 쌓을 수 있으니까 끝! 다음 페이지. 136쪽. 인문예술 분야의 글읽기. 여기 확인할 거예요. 징검다리 확인해 볼게요. 플라톤이 쓴 국가론에서 정의의 이익이란 글을 읽은 적이 있어. 여러분 읽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대화 형식으로 된 글이라 읽기 쉬웠고, 정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 있었어. 동양과 서양의 풍경화를 비교해서 설명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 그림으로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 엄청 인상적이었었어. 됐어. 밑에 알고 가기.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할 거예요. 대상의 개념 특성, 그에 담긴 세계관을 이해합니다.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 개념, 뜻. 특징, 거기에 담긴 세계관을 이해해주면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건 패스. 진짜 중요한 얘기는 밑에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에 쓰여져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얘기니까 뭐든지 전부 다 맞는 얘기겠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글쓴이에 따라 분석 내용이나 예술적 관점에 대한 의미 부여, 가치 평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주관, 통찰력, 태도 등을 고질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소에 인문예술 분야의 글들을 잘 읽어보아요. 끝. 136페이지에서의 포인트는 요거 하나예요. 고지고대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도대체 어떻게 읽는 게 비판적인 건데요? 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요거 예시로 이해하기 요거 혹시 학교에서 했어요? 아주 즐거워. 다음 페이지. 바로 이제 또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나는 왜 나일까? 여러분들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 모를 수도 있지.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나인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하니까요. 시작해 볼게요. 선박을 수리하는 조선소가 있다. 조선소는 배를 만들고 수리해 주는 곳. 어느 날, 테세우스 배라고 하는 이름의 배를 소유한 선주가 배를 수리하러 왔다. 들고 왔을 때나? 아, 모르지. 이 배는 나무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있지. 근데 다 나무로만 만들어져 있어. 여기가 고장난 거, 여기가 좀 낡아서 닳아서 별로예요. 저기 좀 수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얘를 뜯어내고 이렇게 뜯어내고 여기를 새 걸로 갖다 끼워놨어. 다음. 낡은 널반지 하나를 새 걸로 바꿨습니다. 며칠 뒤에 테세우스의 배선주는 또 다른 널반지, 여기도 좀 수리해주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저기 뜯어내고 여기를 새 걸로 갖다 끼웠어. 이후에 배선주는 잊을만 하면 조선소에 와서 배의 널반지를 바꿨더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긴 배가 하나가 나오겠지. 그렇지 않을까? 차곡차곡 모아뒀어요. 몇 년이 지나 결국 테세우스의 배를 구성하던 원래의 널반지는 하나도 남김없이 새 널반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새거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조선소에서는 그동안 모았던 걸로 어떻게 똑같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똑같이 배를 조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테세우스 배였지. 이것도 테세우스 배 아닌가? 테세우스 배몇 개? 두 개가 돼버렸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두배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 테세우스의 배일까? 교과서에 있는 거 문학작품 제외해놓고 물어보면 무조건 전부 다 똑같은 말이죠. 질문의 양식으로 화제를 부각하고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왠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일단 저거 뭐야?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질문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왠지 나도 모르게 대답할 준비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물어본다면 화제를 부각해주고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에서의 화제는 뭐예요? 진짜 테세우스 배. 요게 글의 화제지.
사실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배의 선주에게는 수리를 끝난 배가, 골동품 상에는 널빤지로 조립한 배가 진짜 테세우스 배일 것이다. 어머, 가시미추. 이 사람한테는 저거가, 이 사람한테는 요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배는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관심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관심사에서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요 말을 어떻게, 진짜는 상대적이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선주와 골동품의 관심이 다르므로 그들에게 두 배는 똑같은 배가 아니다. 다시 밑줄. 두 배는 똑같은 배가 아니다. 그러면 테세우스 배는 몇 개야? 한 개야. 보이는 건두 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이거가, 쟤한테는 저거가 진짜. 그런데 만약 새로 조립한 배가 원래의 배와 다르다면 어느 시점부터 다르다고 봐야 된다. 골동품상은 널빤지가 30 정도만 교체되면 진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50%는 어때? 80%는 어때? 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을 거라. 괜찮은가?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 옆에 정리된 거 볼게요. 처음에 테세우스 배와 몇 년이 지난 테세우스 배의 차이는 뭐라고 할까요? 외형은 같지만 구성하는 널빤지는 다르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여기 한 페이지 문제 낼거 있어요? 오케이. 밑에 나와 있는 곱슬이 문제들은 푸실 시간 따로 좀 이따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진품과 모조품이 구경되는지는 분명치가 않다. 밑줄. 도대체 몇 퍼센트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철학자는 이러한 문제를 동일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단어 뜻 설명했죠? 그러면 요 단락의 핵심 단어는 동일성 문제라는 말의 핵심 단어예요. 동일성의 문제입니다. 조금씩 변화하는 테세우스의 배를 원래의 배와 같은 배라고 할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동일성 문제는 뭐예요? 라고 찾아 쓰세요. 라고 하면 요거 찾아 쓰면 되지. 요거 찾아 쓰시면 됩니다. 사람도 테세우스의 배처럼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피부는 벗겨지고 4주마다 완전히 새로운 피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4주 전에 나와 동일한 나야? 껍데기가 완전히, 그러면 다른 사람이야? 가서 다른 주민번호 다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뼈는 끊임없이 죽고 다른 조직으로 바뀌는데 몸 전체의 뼈가 새로 바뀌는 데는 7년. 그러면 길게 잡아도, 어머, 7년 전에 나는 내가 아닌 것이다. 7년 전하고 나하고 그대로 있는 건 뭐야, 그러면? 몸은 다 변하는데? 정신? 의식? 이런 거 아닌가? 내가 변했지만,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일단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에이, 7년 전에 내가 아니라면서. 아니야, 같은 거야.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개인의 동일성 문제 때문에. 됐나요? 7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동일한 개인이다. 인간에게 적용된 동일성 문제라서 요거를 다른 말로 인간 동일성, 자아 동일성 문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앞부분, 테세우스의 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동일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배에 관련되어 있었던 동일성의 문제를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화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쌤이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화제를 전환합니다. 혹은 화제를 심화합니다.
둘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아저씨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는 동일성 문제야? 아니야. 개인의 어디야? 동일성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동일성 문제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지. 신체의 몸뚱아리는 7년이면 전부 바뀌는 건데, 글 쓰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주장하려면 뭐가 꼭 필요해? 근거가 필요하지.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아저씨의 근거가 무엇인가? 근거가 정당한가? 라고 비판적으로 글을 읽어야 돼. 동일성 문제를 다루려면 같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다라는 말에다가 네모. 도대체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저 시계는 내 시계와 같은 시계다라고 할 때의 같다와 스파이더맨은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급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의 같다가 서로 다른 뜻임을 압니다. 다른 색깔로 체크를 할게요. 앞에 나와 있는 어디가 있냐? 앞에 동일성은 같은 종류라거나 특징이 비슷하다라는 뜻이고, 여기 이렇게 명중이에요. 이렇게 화살표. 그다음 뒤에 동일성은 완전히 같은 개체임을 뜻하는 겁니다. 완전히 같은 개체. 언제? 여기에서의 요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같다의 단어뜻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요거. 여기에서의 같다뜻 뭐예요? 요거. 괜찮을까? 진짜 완전 단순하고 유치원스러운 문제는 여기 밑에 이만큼 과로겠지. 앞에 동일성을 질적 동일성이라고 하고, 질적 뒤의 동일성을 수적 동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적 동일성. 일부러 색깔 구별해서 칠하고 있어요. 네. 두 개체가 비슷하다라는 것은 질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이 많은 거고, 비슷하다, 질적으로 비슷하다. 완전히 똑같다라는 건 수적으로 하나다.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그냥 하나. 질적으로 똑같으면 두 개, 완전히 똑같으면 한 개.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까요? 질두 개체가 비슷하다, 두 개. 완전히 똑같다, 한 개. 그러면 정말 동일성이라는 단어는 두 개일 때, 한 개일 때 언제 써야 돼요? 한 개일 때 써야지. 완전히 동일한 거. 개인 동일성의 문제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은 수적 동일성입니다. 다시 밑줄. 체크해놓고 옆에다가 수적 동일성, 수적 동일성이지. 개인 동일성 영화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커가 사실은 스파이더맨과 같은 사람이고, 초저녁 서쪽 하늘에 보이는 별은 새벽녘 동쪽 하늘에 보이는 밝은 별과 같은 별이라는 것. 이것이 수적 동일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비슷한 건세 개에 두 개가 있지만 완전히 같은 건한 개. 완전히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 수적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됐을까요? 이제 이와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면 무엇이 수적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어머, 다음 단락 주제가 벌써 나왔어요. 수적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게 다음 단락의 내용이에요. 요거 가지고 말을 또 만들면 뭐라고요?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면 써주면 되겠죠.
앞으로 이어질 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도 정리된 거 한번 살펴볼게요. 질적 동일성과 수적 동일성. 질적 동일성은 말 그대로 뭐예요? 질적 동일성, 비슷한 거. 수적 동일성, 같은 거. 비슷하다라는 건 비슷한 점이 많은 거다. 수적 동일하다라는 건 하나다. 그냥 우리 또 귀찮아도 한 번만 더 씁시다. 질적 동일성 밑에다가 두 개. 수적 동일성은 한 개. 그러니까 그 배와 그 배가 같은 배입니까? 내가 7년 전에 나와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거는 질적 동일성 문제야, 수적 동일성 문제야? 수적 동일성. 당신은 한 명이잖아. 그쵸? 수적 동일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동일성의 문제. 동일성의 문제는 수적 동일성을 기준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여기 표기된 거 보세요. 수적 동일성. 예. 색깔 쭉 따라가다 보면 개인 동일성 문제. 여기를 가는 겁니다. 괜찮을까? 혹시 색깔 구분을 할수 있죠? 네, 뭐 생명이라거나. 네. 생명인 분들 비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불편할 뿐인 거지. 질적 동일성이 아니라 다시 보라색으로 밑줄 수적 동일성이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 줍니다. 여기에다가 일단 밑줄. 왜? 수적 동일성이라는 말 자체는 완전히 같은 하나의 개체다라는 뜻이니까요. 됐을까? 네. 다음. 개인 동일성 문제는 무슨 동일성이라고? 수적, 질적? 좋았어. 그것만 다 해도 한 문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인신체 이론과 영혼 이론. 오! 영혼이 있다고 혹시 믿어요? 그래요? 죽으면 끝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죽으면 어디 갈데 있어요? 천국 간다거나, 여기저기 떠돈다거나. 아, 누군가 죽어서 막 영혼으로 떠돈다 그러면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밤에 맨날 막, 내가 그러고 있는 거구나. 개인 동일성 문제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대답은 사람의 몸, 신체가 동일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동일성을 판단하는 게 신체 이론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동일성을 판단하는 게 신체 이론. 하지만 신체 이론에는 문제가 있어요. 10년이 지나서 시간이 흘러 용모나 체력이 달라졌다고 10년 전그 사람과 10년 후그 사람이 동일한 개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에헴, 나는 신체 이론에 의해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같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한다.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 10년 전 사진을 갖다 주면서 이거 10년 전에 나인데 나랑 지금 이 사진이랑 같아 달라? 다르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다른 사람이야 라고 대답해야 돼. 근데 진짜 다른 사람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됐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동일성을 판단하는 신체의 이론은 체격이 어디가 있냐? 용모가 체격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건 잘못된 거야. 따라서 신체 이론은 약간 세련되게 변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신체가 다르더라도 밑줄. 예전부터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에서 연속되어 있다면 동일한 개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질문. 방금 읽은 밑줄에서의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누굴까? 핵심 단어. 그렇지. 연속되었다면 외모가 변해도 동일한 개인이다. 즉,
너무 사랑스러운 말 아니에요? 내용 정리해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즉, 시간과 공간이 단절되지 않은 신체에서는 개인 동일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경 씨는 10년 전에 윤도경이랑 지금 윤도경이랑 같은 사람인가? 왜요? 난 같은 사람이에요. 신체 이론에 의하면. 왜? 키도 몸무게도 뭐 머리 헤어스타일도 얼굴의 모양도 변했을 수 있으나 당신 중간에 한 윤도경으로 사는 거한 1, 2년 멈춰본 적 있어? 없지. 연속되었죠. 개인 동일성 보장되는 거. 다음과 같은 상황은 어떨까요? 어느 한 나라에 왕자가 있습니다. 우연히 본 적이 있는 거지들이 어떻게 사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반면 거지는 왕자가 되는 게 꿈이었죠. 어느 날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서로 몸이 바뀌었습니다. 왕자는 얼굴과 몸은 그대로지만 거지의 기억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거지는 얼굴과 몸은 그대로지만 왕자의 기억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귿에서 또 중요한 단어는 누굴까? 중요한 단어는 누구예요? 그대로 뭐가? 기억과 성격. 기억과 성격. 요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 만화 등에서 자주 소재로 이용이 되는데, 대체로 서로의 영혼이 맞바뀌어 생긴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누구와 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해 본적 있어요? 바꿔줄게. 누구랑 바꿔줄까? 누구랑 바꿔줄까? 진짜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놈하고 잠깐 바꿀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면.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다닐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 어떻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닐까? 길 한가운데에서 똥을 정말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의 몸, 신체가 계속 변하더라도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 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밑줄. 영혼이 있다면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다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 하더라도 신체가 계속 변화하더라도 영혼이 있다면 내가 나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같기 때문이다. 아하, 또다시 밑줄 뭐라고? 사람의 영혼을 근거로 동일성을 발휘하는, 판단하는 것이 영혼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문제도 있어요. 우리 같이 영혼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 쉬운가 이렇게 믿는 거겠지. 영혼이 어딨냐? 영혼 이론은 개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손이 쉬운 이론이긴 하지만 역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 영혼이 어딨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한 이론 두개 나왔죠. 무슨 이론, 무슨 이론? 오케이. 요거 조금 문제가 있었죠. 요거 조금 문제가 있었지. 그리고 글 끝낼 거야? 아니야. 이 약점들을 다 보완해 줄수 있는 새로운 이론 나와줘야 되지 않나? 야호! 그게 뭐라고? 좋았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뇌를 이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거겠지. 엄청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할아버지들, 재벌, 막 총수 할아버지들 죽기 해롱해롱천인데 정신은 멀쩡해.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진짜 몇 백억을 써서라도 젊은이의 몸에 내 뇌를 넣어주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뇌를 맞바꾼다고 합시다. 신체는 그대로고 뇌만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서로의 뇌를 바꾼 후 남자와 여자의 지인들은 이것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 남자, 남. 여기에 뇌는 여자의 뇌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야? 남자야, 여자야? 이 덩어리는. 남자. 그런가? 뇌는 여잔데? 여자? 몸은 남잔데? 좋았어. 전후 사정을 안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은 남자의 신체를 가진 여자라고 여길 거예요. 혹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 외모만 남자일 뿐 여자의 기억을 갖고 있으며 여자의 버릇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억이 중요한 거다. 그 여자가 취하는 버릇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다. 이처럼 또 정리해 주겠다라는 거네요.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근거는 신체가 아니라 기억 버릇 느낌 따위의 심리적인 특성인 겁니다. 심리적인 특성입니다. 개인이란 걸 보장해 주는 것, 심리적인 특성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심리 이론이다. 주의하셔야 돼요. 심리하고 영혼하고는 좀 달라요. 심리하고 정신, 영혼하고는 좀 달라요. 심리 이론입니다. 이 아저씨 글 쓰는 거 너무 야오르지 않니? 무슨 이론이 있어? 그럴듯하지? 그런데? 사실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요거는 어때? 그럴듯한데? 사실 그게 문제가 있어. 그럼 어쩌라고? 좋았어. 심리 이론. 그럴듯한데?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봅시다.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 하다가 불현듯 어린 시절 집에서 음식을 만든 기억이 났다고 하자. 기억이 흘러 40대가 된 그는 고등학교 시절의 봉사활동은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어머, 어린 시절 음식을 만들어 본 길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기억을 잊은 사람의 옆에다가 어떻게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 그렇다고 하면, 자, 요런 거지. 태어나서 10대, 20대 거쳐서 40대. 요 40대 아저씨는 심리 이론에 따라서 요 시절까지는 기억을 하지만 여기 요만큼은 기억을 못해. 심리 이론은 뭔데? 기억, 버릇, 느낌 따위가 같으면 같은 사람인데.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요만큼에서의 기억이 없어. 심리 이론을 엄격하게 따지면 어떻게? 40대의 이 사람과 요 시절에 살고 있던 10대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심리 이론에 따르면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해야 같은 사람. 근데 기억 못하면 다른 사람. 근데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개인 동일성이 보장이 되려면 일단 또 밑줄, 빨간색으로 밑줄 볼까요? 중요한 얘기니까. 개인 동일성이 보장되려면 신체 이론에서 시 공간의 연속성을 덧붙여야 했듯이 밑줄. 심리 이론도 기억의 연속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즉, 현재의 나는 작년의 기억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히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작년의 나는 재작년의 기억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정하면, 현재의 나는 어린 시절에 온전히 닿지는 못하지만 중간 고리에 의해 어릴 적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시켜준다고 볼 수가 있다. 아이고야, 많이 복잡하죠?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쉽게 또 정리해 볼게요. 어디가 있냐? 여기 요만큼 있지. 요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살의 나는
39시절의 나에 대해서 거의 웬만큼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40살의 나와 39살의 나는 같은 사람이지. 연습해봅니다. 39살의 나는 38살의 나를 거의 많이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39의 나와 38의 나는 같은 사람이지. 그러면 38의 나와 40의 나는 같은 사람이지. 38의 나는 37대의 나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러면 38의 나와 37의 나는 같은 사람이지. 그러면 37의 나와 40의 나는 같은 사람이지. 쭉쭉쭉쭉쭉쭉쭉쭉 가다 보면 한살 때의 나와 40살 때의 나는 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총몇 명? 한 명이지. 좋았어. 왜? 수적으로 동일하니까. 잘했어. 수적으로 동일하니까. 다음. 심리 이론에서 꼭 기업만이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무슨 이론하고 있어요? 심리 이론하고 있죠. 심리 이론에서는 뭐가 똑같으면 같은 사람? 기업 버릇, 성격, 태도 등 심리적인 특성이 동일하면 동일한 사람. 한계는, 아, 성격이 변할 수도 있고, 기억이 완전하지도 않을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보완할 거야? 연속되어 있습니다. 40살에서 1살까지 성격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 개인의 행동, 성격, 말버릇까지 모두 종합해서 동일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또다시 밑줄. 성격이 완전히 바뀌더라도 띄엄띄엄 있는 기억이나 성격, 버릇 따위가 과거에 나와 현재의 나를 같은 사람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밑줄. 기억, 띄엄띄엄 해도 돼. 성격, 버릇, 바뀌어도 괜찮아. 어쨌든 연결해 주는 거야. 다른 색으로 체크. 심리적 특성의 연속성이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 성격이 연결이 된다면 정말 0.0001초 차이로 성격이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0.0001초 따위로 버릇이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끝. 동일성의 난제. 난제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 동일성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최근 이야기가 되는 것이 복제인간입니다. 복제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나? 나랑 똑같은 애를 하나 만들어서 걔는 공부시키고 나는 놀러 가고. 그렇죠. 걔는 일 시켜서 돈 벌어오게 하고 나는 그 돈으로 먹고 살고. 그런 생각 해보셨나?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현실은 복제된 그놈이 놀고 내가 일하고 있겠지. 아, 너무 슬퍼. 내가 나를 둘이나 먹여 살려야 돼. 이때 복제된 대상이 된 원래의 사람과 복제 인간 사이는 신체, 심리 상태까지 차이가 없어. 그럼 어떻게 같은 사람이네? 그런데 이게 눈으로 봐도 둘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인데? 아니야, 정신, 기억, 심리 이게 다 똑같아. 몸무게, 키 이런 것도 똑같아. 머리카락 숫자도 똑같아. 이게. 그러나 동시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질적으로야 동일할지는 몰라도 수적으로는 동일할 수가 없다. 밑줄. 그 다음에 괄호. 질적으로는 동일할 수 있지만 수적으로는 동일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참으로 난감하다. 심리 이론에서는 이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두 명이 생긴 경우에 동일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밑줄. 심리 이론이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에헴! 나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해? 쟤네들이 동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지.
아무리 똑같이 생겼다라고 해도 저거 동일하지 않아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 특정한 한 사람과 심리적으로 같은 사랑이 생겼다면 새로 생겨난 사람은 원래의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걸 부정하는 것이다. 얘를 복제해서 완전히 똑같이 생긴 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여기를 보고서 이거를 만든 거니까 둘이 아무리 똑같아도 같을 수가 없어라고 그냥 말해버리면 됩니다. 부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동일성 개념이 1대1 관계였었는데, 1대2 관계에도 성립한다라고 본다는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동일성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요 단락, 무조건 시험 문제 꼭 나오게 될 단락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놓는 거는 보기에 나올 수 있는 말들,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 쳐놓는 것들은 맞는 말을 틀리게 할 때, 이렇게. 시험 문제 요거 두개 바꿔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동일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뭐라고? 새로 생겨났어? 새로 생겨났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 생겨난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다. 동일성 개념을 1대2의 관계에도 성립한다라고 보는 거다. 동일성의 개념이 바뀐 것이다. 뭐에서 뭐로? 1대1에서 1대2로. 1대1에서. 10년 전 나와.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인가는 1대1의 문제. 근데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와, 나를 복제한 나가 여기에 있다면 이거는 1대2야. 둘이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원래의 사람과 복제되어 새로 생겨난 사람은 앞으로 다르게 살 거고, 다른 경험할 거고, 다른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동일하다고 할수 있을까? 여기다 답 써볼까요? 네, 아니요라고. 뭐라고 쓸까요? 그래도 둘은 같은 사람인가? 다른 경험할 거고,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생각을 하면 그거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죠. 동일한 사람인가? 아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시험 포인트는 이거야. 자,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고 대답했죠? 무슨 이론에 의해서? 심리 이론상 다른 사람이라고. 이게 복제 인간을 소재로 한 여러 영화나 만화를 보면 대체로 복제된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나야. 여기에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나로 존재하는 건 뭡니까? 어이구야, 씨. 이거 이거 아닌디? 다시 밑줄. 나는 왜 난가? 나를 나대로 존재하는 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을까? 마지막은 뭐예요? 작가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옆에 곱살이 정리되어 있는 것 잠깐 볼까요? 동일성 개념이 1대2 관계에서도 성립한다라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어차피 시험 볼 거니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1대2라는 말이 나오면 뭐 떠올리는데? 복제인간. 복제인간 떠올리면서 누구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는데? 아, 그 앞에 심리 이론 이야기하다 복제인간 나왔었지? 그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한 개체의 고유한 특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개체 모두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다.
완전 똑같은 게두 개다. 고유한 특성을 가진 완전히 같은 개체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거다. 밑줄. 수적 동일성으로 경인의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개수만으로 동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인간의 동일성 문제는 질적 동일성으로 고려되어 수적 동일성으로 고려되어 수적 동일성으로 수적 동일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해서 무슨 이론, 무슨 이론, 무슨 이론 나왔는데 심리 이론에 등장해서 복제 인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수적 이론만으로는 내가 나라고 동의하다고 동의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가 없겠네 라고 이야기가 흘러간다. 복제 인간에서의 드러나는 동일성의 판단의 난제. 네, 그러면요. 제외하고 다른 이론들은 수적 동일성이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리 이론 말고는 다른 이론으로는 그 근거를 수적 동일성에서 가져오는 것이. 너무 좋은 하지 않잖아요? 2번 틀린 얘기. 3번. 동일성, 인간과 사물에 적용되는 동일성 문제를 비교하고 있다. 인간의 동일성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죠? 사물에 적용되는 동일성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둘이 서로 비교, 비슷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니지.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게 뭡니까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정답. 동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개인 동일성 문제를 인간 동일성 문제? 아니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내용이 확장됩니다. 이런 얘기 없지. 2번. 테세우스 배. 선주에게 수리를 끝낸 배가 진짜 배다. 그래요? 모르지. 근데 여기가 중요한 말이에요. 선주에게는, 배주인한테는 뭐가 진짜야? 수리 맡겼다가 내가 돌려받은 거. 그러니까 작고 쎄 널빤지로 갈아 끼운 거. 선주한테는 술이 끝난 배가 진짜 배. 맞지? 선주한테는. 테세우스의 배의 변화는 신체의 변화와 유사하다. 그렇지. 완전히 이 조직이 바뀌어버린 거니까. 2번 괜찮아. 새로운 배는 기존의 배와 널빤지가 동일하지 않다. 그렇지. 새 걸로 갖다 끼운 거잖아요. 골동품 상한테는 어떤 게 진짜야? 허름한 거. 닳아서 막그 버려야 되는 것들. 낡은 널빤지로 조립한 배가 진짜 배다. 그렇지. 새로 조립한 배가 원래의 배와 다르다고 하는 특이한 시점. 몇 퍼센트 시점? 30%? 50%? 80%? 정확하게 딱한 지점을 정할 수 있나? 정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죠. 2번에 5번 틀리단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 여기 볼게요. 여기에다 체크. 어느 시점부터 그게 진짜인지 진품과, 에이! 진품과 모조품이 구별되는지 분명치가 않다. 그러면 위에다가 또 다시 쓸게요. 뭐라고? 구별하는. 얘네들을. 구별하는. 특정 시점 없음. 혹은 특정 시점을 몰라.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네.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또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수적 동일성은, 우리 나오면 위에다 써야지. 뭐라고? 한 개. 요 말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 벌써 답 나오죠? 개체는 몇 개? 한 개. 몇 번? 그렇지. 기억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보러 갈게요. 내가 변했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개인 동일성 문제. 개인 동일성 문제는 질적인 거야, 수적인 거야? 수적인 거지. 그렇다라고 하면 4번의 답은 몇번할 거예요? 어때? 거저 먹을 수 있지 않니? 다음 페이지.
그래요. 여기까지는 다 쉽게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살펴보러 갈게요. 5번. 니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니은 보러 갑시다. 니은 어디 있어요? 신체 이론에는 한계가 있대. 도대체 어떤 한계가 있어? 용모가 달라졌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왜? 연속되어 온 거니까. 니은에 위에다가 써볼까요? 뭐라고? 겉 모양이 달라져도 연속되었으니까 동일한 거다. 됐나요? 5번에다 몇번할 거예요? 겉모양이 달라져도라는 말은 겉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아닌가? 그러니까 1번이지. 그쵸? 지금 무슨 이론에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신체 이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신체 이론 이야기하는데 영혼 얘기할 필요 있나? 없지. 3번, 기억이나 성격, 심리 얘기할 필요 있나? 없죠. 신체는 시간과 공간이 단절되지 않은 채 존재할 수 없다? 아니요, 우리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번은 완전 말 자체가 틀린 말이고. 사람의 신체는 기억 버릇, 심리적인 특성과 관련이 없다? 아니요, 관련이 있고, 일단은. 그쵸? 그 다음, 신체 얘기하는데 기억 버릇 등 심리적인 특성. 이 얘기 왜 하고 있는겨?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 5번의 답은 1번. 됐을까? 6번. 영혼 이론에 따를 경우, 디귿에서 왕자로 볼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자로 볼수 있는 사람은. 일단, 몸 바뀌기 전에 왕자는 왕자지. 그렇지 않나? 그 다음, 또 누구? 그렇지. 몸 바뀐 거지. 왜? 영혼이 거지 몸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영혼 어디 있어? 거지 몸에. 3번. 이거. 그러면 6번 위에다가는 쓸까요? 뭐라고 쓰면 돼요? 영혼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로만 판단하면 돼요. 다음, 41페이지. 밑으로 내려와서 심리 이론. 심리 이론에서는 신체의 연속성 중요해요? 아니요. 이건 신체 이론에서만 쓰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1번 틀리죠. 옆에다가 신체 이론이라고 써놓읍시다. 다음, 심리 이론. 개인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에 하나. 맞죠? 여기 심리 이론에서의 심리는 뭐 있어요? 기억, 행동, 성격, 말버릇, 태도. 얘네들을 전부 다 묶어서 심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기억의 연속성이 있으면 동일한 개인으로 인정합니다. 이거 아까 했었죠. 어떻게? 40에 나랑 39에 나랑 같고, 39살에 나는 38에 나와, 38에 나는 37에 나와 같습니다. 연속됩니다. 같아, 같아, 같아. 연속됩니다. 연속성을 강조하면 기억이 끊기거나 성격이 바뀌어도 동일합니다. 괜찮나요? 자, 요게 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뭐라고? 기억이 끊기거나 성격이 바뀌어도 동일하다. 됐나요? 네. 심리 이론은 기억이 끊기거나 성격이 바뀌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런 말 찾아내면 됩니다. 다음, 리을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리을, 중간고리. 중간고리는 어떻게 해요? 연속적으로 이어주는 거죠. 연속적으로 이어줍니다. 이어줍니다. 연결고리니까 이어주는 거지. 너와 나의 연결고리. 저번 주에도 비 오는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갈수록 머드가 더 좋은 것 같아. 처음에 매니큐어 칠하고 나왔을 때저 또라이는 뭐지? 라고 했는데 1차 통과할 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얘는 갈수록 괜찮더라. 쇼미 봐요? 그래요. 저 금요일 밤마다 너무 기대해요. 토요일날 여러분들 수업이 일찍 있어서 일찍 자야 하지만 억지로 그거 보고 자요.
네. 고리지, 고리. 고리가 하는 일은 뭔데? 연결해 주는 거죠. 8번의 답은 몇 번? 2번. 야호. 자, 곱살이 문제의 하이라이트. 9번, 10번 보러 갈게요.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음, 미음, 미음. 복제인간. 1번. 질적으로 동일해요? 질적으로는 동일하지. 질적으로는 동일해요. 왜? 똑같이 생겼어. 위로 와서 체크합시다. 어디에 있나? 바로 여기에 있죠. 밑줄. 뭐? 어디가 있냐? 여기. 질적으로는 동일해. 수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다시 9의 1번. 질적으로 동일하다. 맞아요? 수적으로 동일해요? 우리 방금 밑줄 그었잖아요? 2번 틀린 거지. 원래의 인간과 신체적으로 동일하다. 그렇죠. 동일성의 개념이 몇대 몇? 1대2가 되는 거지. 앞으로 원래의 인간과 다른 경험, 다른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어디에서 했어요? 여기서 했지. 여기. 앞으로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경험하고, 다른 것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됐습니까? 5번 맞는 얘기지. 10번 보러 갈게요. 비읍에 담긴 의미로 적절한 것. 비읍 어디 있어요? 동일성의 개념이 바뀝니다. 왜? 1대1에서 1대2로 바뀝니다. 이거인 거죠? 1대1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수적이야, 질적이야? 여기 요렇게 그러면 설명할게요. 복제인간 문제가 나오기 이전에는 1대1로 수적인 동일성만 고려하면 됐었었지. 근데 복제인간이 나타나면서 1대1로 설명하는 거 이제 이거는 안 돼. 이제는 1대2로 설명을 해줘야 돼. 됐을까? 결국엔 복제인간 이전에는 수적인 걸로 설명을 할수 있었지만 복제인간 이후로는 수적인 걸로 에이? 설명을 못하게 돼버렸어. 10번에 답몇번할 거예요? 수적인 걸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렇지, 5번. 수적 동일성을 가지고는 더 이상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 됐을까요? 조금 지겨울 수도 있지만, 뒤에 나와 있는 학습 활동 마무리하고 좀만 쉬었다 할게요. 네. 개인 동일성의 문제는 이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개인 동일성 문제, 이전의 나, 지금의 나. 개인 동일성 문제를 나눌 때 문제가 되는 건 질적 동일성? 아니죠. 동일성 문제는 항상 누구 얘기라고? 수적 동일성. 복제인간의 경우, 막 생겨난 복제 인간의 사이에는 신체나 심리 상태나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 막 태어났을 때. 그렇지. 대신 옆에다가 쓸까요? 앞으로는 달라지겠지. 앞으로는 달라지겠지만. 됐을까? 이 글에서 개인 동일성을 이론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을 설명해 봅시다. 신체 이론은 뭐가 중요해요? 겉모습. 영혼 이론은 뭐가 중요해요? 영혼. 심리 이론은 뭐가 중요해요? 느낌, 버릇, 성격, 태도 등 심리적 특성. 됐을까? 다음, 옆 페이지. 신체 이론은 한계가 있어. 뭐?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영혼 이론은, 영혼 그게 어디 있는데?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 심리 이론은 네가 이야기한 심리 중에 하나, 기억이나 성격은 변하는 거다. 그렇죠? 변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겠지? 여기 요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여기에다 씁시다. 얘네 둘이는 1대1 수적으로 가능하지만 심리 이론은 1대2로 관계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기억을 완전히 잃기 전의 수준과 기억을 완전히 잃은 후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내 머릿속 지우기 엄청 옛날 영화인데 혹시 알고 있어요? 정우성이랑 손예진 나온 거.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기억 완전히 꼴보기 싫어. 아, 근데 그렇게 생기면 어떤 기분일까? 정우성이 그랬어. 잘생겨서 나쁜 점 하나도 없다고. 근데 아씨, 뭐라 반박할 수가 없어. 영화 내 머릿속 지우개에선 건망증이 심한 수지는 편의점에 두고 나온 음료와 지갑을 찾으러 갔다 철수와 마주치고요. 결혼을 하는데 건망증 심해지고, 아, 뇌가 점점 죽어갑니다. 수지는 결국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리고 철수를 난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수진을 안타깝게 지켜봅니다. 2번 요 문제 엄청 크게 별표. 신체 이론에 따라서 수진이 몸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면 신체 이론에 따라서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심리 이론에서는 중요한 게 뭐야? 기억, 성격, 버릇이지. 기억이 변했죠. 심리 이론에서는 같은 수준이다? 다른 수준이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개인 동일성을 바라보는 세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체 이론과 영혼 이론이 등장하게 된 까닭을 생각해 볼게요. 누가 맞죠? 개인의 동일성을 바라보는 세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적 세계관 살펴볼게요. 신체 이론과 영혼 이론이 도대체 등장한 까닭은 뭘까? 일단 다짜고짜 대놓고 답 먼저 체크할게요. 신체 이론과 영혼 이론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인간을 신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문화권에서는 신체와 별도로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밑줄, 신체와 영혼이 별도로 존재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체도 존재하고 영혼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신체 이론이 있고 영혼 이론이 있겠지. 그리스 철학자들은 생각하는 능력의 근원이 영혼 혹은 푸시케라고 여겼고 오늘날 이것을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플라톤은 영혼이 신체가 머무는 물질 세계와 분리된 세계에 속한다고 믿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추종자들은 신체와 영혼을 빼놓을 수 없는 관계로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이 질문의 핵심은 별거 아니에요. 누구?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네들 전부 다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체 이론도 있고 영혼 이론도 있게 된 겁니다. 밑에 2번. 개인 동일성과 관련된 로크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거예요. 빈칸에 채워 봅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로크는 영혼을 동일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두 신체의 하나의 영혼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과거에 살았던 동일한 영혼이 현재여도 다른 신체에 깃드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로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로크 씨,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영혼이 있다면 네 몸에 다른 사람 영혼이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영혼 하나가 이 몸, 저 몸, 두세 군데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할 건가? 라고 물어봤대요. 데스크. 이에 로크는 인간의 동일성과 구별되는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야, 영혼 얘기하지 말고 인격의 동일성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때? 그게 뭔데요? 에헤, 인격의 동일성이란 신체의 동일성이란 말일세. 로크는 감각과 지각에 대한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를 인격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어머, 인격에는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감각도 있어야 되고 지각에 대한 자기의식도 있어야 돼. 뜨거우면 뜨겁다고, 눈에 보이면 보인다고, 들리면 들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뜨겁다라고 느낀 게 나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
자기의식이 없는 신체를 인간이라고 규정을 했고, 의식이 없으면 인간, 의식이 있으면 인격, 인격이야말로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로크한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였어요? 인격. 인격에는 뭐가 있어? 감각과 자기의식. 밑에 정리합시다. 개인의 독립성의 기준을 뭐로 삼았어요? 인격. 인격? 의식이 있어? 생각이 있어? 느낀다고? 뭐하고 비슷해? 심리이론과 비슷합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하는 거는 뭡니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 됐어요. 다음 페이지. 요거 배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쵸? 불타기 전에 숙내문이 있었어요. 불타버렸지. 새로 고쳤어. 그러면 새로 고친 숙내문, 같은 숙내문이에요? 같다고 볼수 있지. 왜? 사람이 같은 대상으로 인식하니까. 다르지. 재료가 완전 다른데. 만든 사람도 다르니까. 재료가 달라. 모양이 완전 똑같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르다. 어렵게 하지 마. 동일하다고 봐도 되고, 동일하지 않다고 봐도 되고, 끝. 옆에 거 빈칸이에요. 응답하면서 정리하기. 어디가 있을까? 잠깐만. 여기 밑에 있을까? 아, 그러네. 자, 시작해 봅시다. 인문 예술 분야의 글에는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 또는 예술 작품이나 작가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용어나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심 대상의 뭐? 뜻,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상, 신념, 가치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일성 개념에는 같은 종류거나 특징이 비슷함을 뜻하는 어떤 동일성? 질적 동일성과 두 개체가 완전히 하나다, 하나다? 수적 동일성. 개인 동일성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적 동일성으로 개인 동일성 이야기하는 거지. 개인 동일성을 판단하는 이론에는 뭐가 있어요? 개인 동일성을 판단하는 이론에는 겉모습을 기준으로 하는 신체 이론, 영혼을 기준으로 하는 영혼 이론, 기억이나 버릇, 성격 등 심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심리이론. 신체이론과 심리이론은 무엇을 고려해야 돼요? 그렇지. 연속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복제인간. 신체이론, 심리이론상으로는 원래의 사람과 동일합니다. 오우! 겁나 중요한 얘기, 밑줄. 신체이론, 심리이론상으로는 원래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다. 복제 이후의 삶에서 원래의 사람과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갖게 될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아예 다른 사람 될수 있다. 복제 인간은 1대1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무슨? 1대1 개수 개수. 수적 동일성 개념을 부정하고 동일한 두 개체가 다시 동일하지 않은 관계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시각상과 개념상, 일단 정지.